바스코다가마의 어떤 무덤 정도 보는 걸로. 그래. 여기도 뭐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기도 장난 아니다. 바스코다가마 무덤이구나. 여기가 이제 바스코다가마가 잠들어 있는 석관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콜럼부스의 무덤은 누가 받들고 있었죠? 카스티아랑 왕들이 받들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 죽은 다음에 내가 스파인 땅을 발자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썰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옛날에 항해했던 선원들은 땅을 밟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나를 선원들이 달라. 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 지금 사자들이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게 좀 뭐가 치는 거예요? 힌트는 항해에 꼭 필요한 도구예요. 저게 뭐냐면 천구라 그래서 항해본이에요. 항해본. 지구본이 이제 지도를 냈다면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둥글게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로 길을 찾는 치면 거예요?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랑 똑같냐면 혼천이라고 세종대왕님이 그 만든 천체 측정 각도기가 있는데 만 원짜리 뒷면 떠올려 보세요. 아, 그거 있어요, 맞아. 그 동글동글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시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하늘의 별을 볼 때 왜 별을 봤냐면 내년에 비가 올까? 9년에 가물까? 농사를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하늘의 별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여기는 애니케가 별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죠. 저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 저 별자리를 보고 밤에 항로를 찾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같은 별을 보고 각기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세종과 애니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 행운을 부르는 상징이 있는데 어딜까 한번 맞춰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달아 있네. 맞아요. 하얀데요. 진짜. 자, 이거 만지기